싸서. 자, 누구나 먹을 수 있다. 반갑습니다. 먹지기 TV로 돌아온 지입니다. 자, 오늘의 컨텐츠. 순두기 컨텐츠 제 3화. 비빔면의 최고의 조합은 고량주. 아, 이거 같이 먹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사주셔가지고. 사과는 개인주로요. 삼겹살 미쳤어. 진짜 미쳤다. 와, 나 삼겹살을 일부러 좀 더 돌린 거예요. 그냥 삼겹살보다도 조금 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지고 약간 좀 더 바삭바삭하게 먹으니까 그런 맛이에요. 크리스피? 야, 이거 환상 조합인데, 이거 환상?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다음 육회랑 한번 먹고, 육회. 싸서 바로 그 맛이에요. 엽떡 먹었을 때부터 행복한 그 맛. 그런 맛입니까? 너무 행복한 맛. 육회 사실 태어나서 처음 시켜 먹거든요. 육회는 제가 결혼식장에서 밖에 안 먹어봐가지고. 근데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육회 비빔밥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훨씬 맛있어. 미쳤다. 와,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? 그냥 엽떡 그때 먹었을 때 확실히 행복한 그 맛. 딱 그 말이 딱이에요, 여러분들. 아, 너무 맛 표현 너무 잘하시네요, 저보다. 아, 음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안 먹고 맨날. 소독. 기분이 좋아진다. 응? 오늘 모든 그 힘들었던 하루가 싹 사라지는 그 맛. 여러분들이 이래서 살을 못 빼는군요.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 골뱅이 소면 아십니까? 근데 골뱅이 소면 그거 알지? 내가 20살 때 골뱅이 소면 좀 먹었거든? 어디서 골뱅이 소면? 그 20살 때 술 좀 마시잖아. 술집 가면 뭐 시켜? 골뱅이 소면 무침 진리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케이준 샐러드 아십니까? 골뱅이 소면 무침이랑 케이준 샐러드. 근데 이 골뱅이 소면 무침 시키면은 골뱅이가 별로 안 나온다고.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불만이었는데. 와, 이거 맛있네. 그때 20살 때 돈이 많이 없던 시절 골뱅이 소면 무침 시켰을 때
골뱅이 잽싸게 내가 낚아채서 먹고 남은 골뱅이를 내 소면 밑으로 살짝 숨겨놨던 그때가 떠오르는 그 맛입니다. 자, 저 떼아마님 ASMR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. 저 이게 조만간 채널 하나 팔 수도 있습니다. 때맘 ASMR로 그래서 새학까지 해가지고 자 일단 간단하게 맛평가를 전체적으로 하자면 골뱅이와 오이는 그 20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 맛 그 다음에 이 육회 같은 경우는 진짜 고급스러운 맛 사실 이 라면 같은 음식이 고급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육회를 더해줌으로써 완전 이 라면을 고급화시켰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순위였던 거는 삼겹살 와 나 아니야 왜냐면 얘는 너무 바싹 구웠어 나는 좀 부드러운 삼겹살에 우거우거 먹는 걸 좋아해 저는 바삭한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삭하지 않았다? 해놓고 먹을 때는 이 삼겹살이 흐물흐물해지고 기름이 쪽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크리스피처럼 바삭바삭하게 하면은 진짜 맛있어 이렇게 꼭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 이와 때 엽떡조합은 진짜 솔직히 다 별로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와 이게 왜 조합을 하는지 진짜 알겠어 오늘 조합은 정말 완벽합니다 골뱅이는 근데 약간 굳이 이걸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골뱅이까지는 뭐 20살 때 술 좀 마시잖아 술집 가면 뭐 시켜 골뱅이 소면무침 진리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삼겹살 그리고 육회까지는 진짜 이거 완벽한 조합입니다 진짜 플러스 왜 있는 거예요? 조합 찾으니까 나오던데 비빔면 부작용? 네 여러분들 뭐 매운 거를 왜 드시는 거 하십니까? 지기를 위해 준비했어 아 진짜 매운 걸 왜 드시는 거 하십니까? 죽어보세요 먹어줘요 그러면 삼겹살에 불닭 소스에 비빔면까지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세요 저는 엽떡으로 단련된 몸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런 걸 안 먹고 맨날 엽떡으로 야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좀 많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? 아씨 색깔이 먹기 싫어 색깔이 좀 안 좋아 근데 이거 깨끗하게 이쪽만 먹어야 돼 이거 엄마 줘야지 내일 효자 나 어 내일 엄마 주고 요것만 딱 먹는 걸로 하자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무슨 볼빙이가 되거든요? 오늘의 조합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와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겹살 약간 더 강력하게 돌려서 강력하게 아그닥아그닥 하는 그 맛 근데 처음엔 좋지만 마지막에 이가 아프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육회를 먹으면 약간 너무 고급진 음식이 된다 그런 느낌이고 골뱅이는 20대의 추억을 떠올리지만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회랑 삼겹살 와우